김동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기초 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7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팔대 선도 사업에 5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